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간 사람 탑3. 3위 리처드 앤서니 존스. 1999년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일이 발생합니다. 장소는 미국의 대형 할인점 월마트의 주차장. 한 여성이 쇼핑을 끝내고 차로 향하던 중 의문의 흑인 남성에게 기습 공격을 당합니다. 범인은 돈을 훔치기 위해 여성을 폭행한 뒤 비싸 보이는 가방을 가지고 도주하죠. 당시 범인의 얼굴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밝은 톤의 피부를 지닌 라틴계 또는 흑인계 남성으로 머리카락을 뒤로 길게 닦고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의심할 만한 용의자 들을 보여주자 월마트의 경비원과 피해자 여성은 리처드 앤서니 존스의 사진을 보며 이 사람이 범인이라고 지목했죠. 하지만 리처드에겐 알리바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여자친구의 집에서 생일파티를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경찰과 법원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범인을 직접 본 목격자들이 매우 강력하게 리처드가 범인과 똑같이 생겼다고 말하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재판에서 리처드는 무죄를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그에게 19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 리처드. 그는 계속해서 항소했지만 패소하였고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하고 무기력한 옥살이를 하던 중 우연히 비영리 미국 중서부 무죄 프로젝트를 알게 됩니다. 해당 단체는 죄가 없지만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곳이었죠. 그들은 리처드의 억울한 사연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후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하는데요. 결국 진범이라고 판단되는 한 남성을 찾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리키리 에이모스. 리처드와 에이모스는 키와 몸무게도 비슷했으며 얼핏 보면 얼굴과 머리 스타일까지 굉장히 닮은 외모였죠. 나이도 한 살밖에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리처드는 이미 그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같이 수감 생활 중이던 재소자 중 한 명이 교도소 내에서 당신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 말한 적이 있었죠. 어쨌든 무죄 프로젝트 단체는 피해자 여성과 목격자들을 찾아가 에이모스의 사진을 보여주었고 그들은 증언을 번복하여 리처드의 무죄를 주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2017년 6월 억울하게 감옥에서 17년이란 시간을 보낸 리처드는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죠. 이때 에이모스는 자신의 범행을 부인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리처드는 출소하게 되었죠. 출소 후 그는 눈시울을 붉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이런 날이 오길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것은 나라의 잘못이지 진범인 에이모스에게는 따로 원한 같은 건 없습니다. 그래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그의 태도는 실망스럽네요. 이후 리처드는 나라로부터 어떤 보상을 받았을까요? 나라에서는 그에게 약 14억 원을 보상했으며 정신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의료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허가증을 지급했죠. 또한 해당 범죄와 관련된 모든 기록을 삭제하였습니다. 리처드의 변호사는 그가 받은 이 모든 보상들이 그가 지난 17년 동안 견딘 시련들에 비하면 아직도 한참 모자르다고 말했죠. 2위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 이번 사건은 영화 7번방의 선물의 모티브가 되기도 한 사건인데요. 7번방의 선물은 경찰서장의 딸이 살해되었는데 범인을 찾지 못하자 경찰이 막무가내로 지적장애를 가진 남성을 범인으로 체포하여 그의 딸을 이용해 협박하여 사형까지 시켜버리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사건은 어땠을까요? 1972년 9월 27일 저녁 8시경 당시 10살이던 여학생이 집으로 귀가하던 중 집 근처 만화가게에 잠시 TV를 보러 갔다가 그대로 실종돼버립니다. 여학생의 집과 만화가게는 겨우 200m 거리에 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이틀 뒤 여학생은 춘천 우두동의 한 논둑에서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요. 성폭행을 당한 뒤 살해당한 모습이었죠. 당시 이 사건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 여학생은 춘천 경찰서 역전파 출소장의 딸이었기 때문이었죠. 이 사건에 대해 전해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감히 어떤 녀석이 경찰의 가족을 건드리냐며 크게 화가 나서 10일 안에 범인을 잡아오라고 직접 명령을 하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딱 10일 뒤 경찰은 범인을 체포했다고 발표하는데요. 범인의 이름은 정원섭. 당시 38세의 나이로 만화가게를 운영 중이었죠. 경찰의 발표에 따르면 사건 경위는 이러했습니다.
애초에 평소 정씨는 만화가게 여직원들을 성추행, 성폭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여직원들의 증언을 입수했죠. 사건 당일엔 여학생이 자신의 만화가게에 TV를 보러 오자 여기는 TV가 잘 안 나오니 옆 동네 만화가게에 같이 가자고 꼬드긴 겁니다. 그리고 정씨는 피해자를 춘천축구소 뒤편 논두길로 유인하여 강간하였죠. 여기서 정씨는 자신의 범행이 밝혀질까봐 굳이 피해자를 살해했던 겁니다. 또한 사건 현장에서 정씨 아들의 연필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범인은 정씨가 확실합니다. 검찰에선 경찰의 수사를 인정하고 정씨를 기소했으며 재판에선 정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해 무기징역이 선고됩니다. 그렇게 그는 교도소에 수감되어 열심히 생활하다가 모범수가 되어 특별사면을 통해 무기징역에서 15년형으로 감형받게 되었죠. 그렇게 1987년 12월 정씨는 15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정씨는 출소하자마자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요. 자신은 만화가게에 놀러왔던 여학생을 죽이지 않았다며 15년 전 자신이 했던 자백은 경찰의 고문을 견디다 못한 나머지 살기 위한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가 경찰에게 당한 고문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쓴 채 매운 물을 들이붓고 잠도 안 재우고 통닭구이 고문을 하며 죽도록 패는 등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투사들이 겪었던 고문을 그대로 당했다고 하죠. 정말 살기 위해 범인도 아니면서 허위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경찰이 주장했던 성폭행을 당했다던 만화가게 여직원들도 경찰이 일반인을 며칠 동안 감금시키며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척 증언하도록 유도했던 것이죠. 또한 범행 장소에서 발견되었다던 아들의 연필은 그냥 막장이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연필은 노란색이었는데 경찰이 정씨 아들의 하늘색 연필로 바꿔치기 했던 것이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정씨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결국 2008년 11월 28일 정원섭 씨는 3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에게 약 26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하지만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갑자기 손해배상 소멸시효를 3년에서 6개월로 축소시켜버리며 정씨가 형사보상결정 확정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너무 늦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하며 나라에서는 결국 정씨에게 단 한 푼의 배상금도 지급하지 않았죠. 이후 정씨는 나이가 들어 치매에 걸렸을 때도 고문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할 정도로 누명을 쓰고 고문당하던 과거의 악몽을 잊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문 후유증으로 지병을 앓다가 2021년 3월 향년 8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1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원래 대한민국의 3대 미제사건 중 하나로 불리던 화성 연쇄살인사건. 그러나 2019년 이춘재가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며 범인의 이름을 따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리게 됩니다. 이춘재는 1986년 당시 23살이었는데 이때 경기도 화성시에서 14명을 살해하고 34명에게 강간을 시도했죠. 이춘재의 범행 이후 뒤처리는 지금의 과학기술이 있었다면 금방 잡혔을 정도로 허술했는데요. 하지만 당시 기술력으로는 쉽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경찰의 보여주기식 수사가 합쳐져 이춘재는 경찰서로 소환됐었지만 금방 풀려나기도 했죠. 실제로 그는 법정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검문을 받다가 파출소까지 불려간 적이 있었지만 용의선상에는 전혀 오르지 않았습니다. 들킬 만한 계기가 몇 번 있었는데 아직도 제가 왜 안 잡혔는지 이해가 안 돼요. 당시 경찰의 안일한 태도를 보여주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춘재는 피해자의 시계를 소지했다가 경찰에게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길에서 주었다 말하자 바로 풀어줬다고 하죠. 그렇게 수많은 살인을 하고도 붙잡히지 않았던 이춘재는 1994년 아내의 여동생을 성폭행한 후 살해하여 부산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들어서 DNA 대조를 통해 과거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었고 이때 올 것이 왔구나 하며 모든 범행을 자백하게 되죠. 잠깐, 그런데 오늘은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을 소개하는 영상이었죠. 이번 이야기는 이춘재의 8번째 살인사건에서 발생합니다.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의 한 가정집에서 발생한 이 사건은 한 여자아이가 밤 11시 20분까지 가족들과 안방에서 TV를 보다가 잠을 자기 위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어머니가 방문을 열어보니 딸은 이미 사망한 상태였죠. 사건 현장을 조사한 결과 피해자는 성폭행을 당한 후 목이 쫄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범인은 담을 넘어와 창호지를 찢은 뒤 문고리를 따서 방으로 침입했으며 피해자를 강간 살해한 후 이불을 덮은 채 다시 도주했죠. 그럼 그 당시 방송된 뉴스를 한번 보시죠.
경기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화성군 태안읍 박상희 양 피살 사건 용의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기도 경찰국은 이 사건의 여덟 번째 피해자인 화성군 태안읍 14살 박상희 양 살해 사건의 용의자로 이 마을에 사는 22살 윤모 씨를 붙잡아 사건 당일의 행적 등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숨진 박양의 방에서 발견된 범인의 채모와 윤 씨의 채모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동의원소 감정을 의뢰한 결과 두 개의 채모가 비슷한 데다가 채모에서 채취된 혈액형이 윤 씨의 혈액형인 B형과 일치해 윤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윤 씨가 소아마비 장애자인 점으로 미루어 평소 지니고 있던 여자에 대한 증오심이 범행 동기가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윤 씨가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데다가 확실한 증거가 없어 아직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상향은 지난해 9월 오전 7시쯤 자기 방에서 혼자 잠을 자다가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여기서 경찰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한 사람은 윤성열 씨였습니다. 그는 당시 22살의 젊은 청년이었는데요.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일반인보다 300배 이상 많은 티타늄 원소가 발견되었죠. 따라서 경찰은 마을의 수리공들을 조사하다가 경운기 수리센터에서 일하고 있던 윤성열 씨를 범인으로 체포하게 됩니다. 현장에서 발견된 채모와 윤 씨의 채모가 비슷하다는 것이 이유였죠. 또한 혈액형도 범인과 B형으로 일치했습니다. 이렇게 윤 씨는 무기징역으로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20년 후 모범소로 가석방되어 2009년에 출소하게 되었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 2019년 이춘재가 이 8차 살인사건을 자신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자백했는데요. 이춘재의 이 한마디로 인해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이미 몇십 년 전 윤 씨가 범인으로 잡혀 감옥까지 갔다 왔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춘재는 자신이 31년 전 침입했던 피해자의 집구조를 정확히 그리고 범인만이 알 수 있는 침입방법, 피해자의 신체적 특징 등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누가 봐도 이춘재가 이 사건의 진범으로 보였다고 하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사실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윤 씨는 감옥에서도 끝까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다며 경찰의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했죠. 만약 자신이 그때 허위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끔찍한 고문으로 인해 자신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 말했습니다. 윤 씨는 다리 한쪽이 불편한 사람이었는데요. 경찰은 그런 윤 씨에게 쪼그려 앉았다 뛰기를 시켰고 당연히 윤 씨가 못하자 경찰은 죽도록 팼다고 하죠. 또한 3일 이상 잠을 안 재우고 고문했습니다. 그렇게 윤 씨는 경찰에 의해 어쩔 수 없이 강제로 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진범인 이춘재는 O형이었고 윤 씨는 B형이었는데 경찰의 부정확한 수사로 인해 범인이 B형이라는 결과가 나왔었고 채모에서 발견된 중금속 원소는 비슷한 환경에 놓인 사람이라면 충분히 같은 채모로 보일 수도 있었으며 채모검사의 신뢰도는 60%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기법이라고 하죠. 결국 재판부는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한 것에 대해 형사보상금 25억 원을, 가혹행위 및 허위진술 강요에 대해 18억 원을 보상하였죠. 지금까지 절망몽이었습니다.